제천 농협 이사 두 명이 수년 전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농협 직원이 불리한 증언으로서 피해를 봤다며 직원에게 손해배상 합의금 명목으로 1,000만 원, 500만 원을 각각 받은 것에 대해 시끄럽습니다. 직원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직원이 이사들의 압력에 돈을 준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돈 받은 이사 두 명은 직원이 미안해서 자발적으로 줬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돈을 받은 것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.